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건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중동 리스크였고요. 또 하나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지표도 그렇게 별반 좋지 않았어요. ISM 네. 제조업 지수. 괜찮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막판에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좀 볼 게 많아졌어요, 연구원님. 예. 네. 이번 주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근데 그 시장의 특징이 그 볼 게 많아도 주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디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중동 리스크. 여기에 관련된 소식 뭐든지 다 시장에 내리면 아마 중동 리스크 그쵸.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그쵸, 같은데요. 그쵸. 예. 그리고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것은 그 여기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비농업 고용자 증가수. 이것은 그 컨센서스는 15만에서 17만 네네. 정도 그 여론마다 다른데요. 네. 이 정도 레인지에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CES에 네,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중동 리스크가 없었으면 CES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 네. 그 잔정 실적이 반도체가 좀 개선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조금 상승할 수 있었는데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번 주는 꼭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가 CES가 될 뻔했는데 예.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보셔야 될 것. 이거는 국내외, 그러니까 특히 해외 쪽의 뉴스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지표 고용 보고서 그리고 CES 삼성전자의 실적. 일단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오나요? 이번 주 그 잠정 실적이 화요일 날 나옵니다. 화요일 날 예. 내일 나와요? 예. 아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재확인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은 CES 이슈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중동 리스크의 움직임 이슈에 따라서 여기에 또 얼만큼 지금 많이 묻혀질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마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마감 결과는 21.39포인트 내렸습니다. 결국은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냈던 부분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2155.07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4포인트 많이 내렸네요. 2% 이상의 하락으로 655.3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급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매수의 부재였습니다. 매도는 있었는데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일단 선물 쪽에서 1,3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3천억 원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지금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를 소폭했지만은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꿨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중립 이하 정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환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여기 쪽에서는 소폭 지금 워낙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외환 시장에서 1170원대에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이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172원대에서 오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나왔다는 거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화 시장을 보면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확산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제 얼굴 쳐다보네요. 아, 예, 네.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그 저희가 이거 일정을 맞출 때는 12월 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짝 업데이트돼서 네. 수요일 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제 기술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요거 계속 확인을 해보는 시간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